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총 4개의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첫 번째, 부자의 행동을 모방하라. 두 번째,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에 관심 가져라. 세 번째, 부동산 모멘텀 투자 하는 법. 네 번째, 입주 시점에 빠지는 아파트의 특징.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부자의 행동을 모방하라. 부자의 행동을 모방하되 사고 파는 것은 스스로 결정한다. 첫째, 부자의 눈높이에서 행동하라. 투자를 결정할 때마다 부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자문해 봐야 한다.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강북 주민들이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빈자의 눈높이로 주택시장을 보는 것밖에 안 된다. 둘째, 시장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눈을 키워야 한다. 먼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부동산 상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잘 아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라. 부동산 투자의 실패는 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했을 때 발생한다. 특히 전문가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자신과 같은 투자 스타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다섯째, 인생의 네 가지 꼬치점을 함께 안고 가라. 버핏은 부의 축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 꼬치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 가족, 일, 그리고 봉사다. 부자의 행동을 모방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행동.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따라 해야겠죠? 네, 그래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자의 행동을 모방하되 사고 파는 것은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투자에 있어서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책임진다. 네가 손실 나면 내가 돈 다 돌려준다.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결정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셔도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부자의 눈높이에서 행동하라. 이제 투자를 할 때 부자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돈 많은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뭔가 부정부패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행동이나 판단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은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그걸 자체로 그냥 인정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그냥 뭐 감정적으로 그냥 비난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시장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눈을 키워야 된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막 공부하고 투자에 대한 다양한 책을 읽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투자 스타일이 정말 완벽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 스타일을 따라한다 해도 그걸 100% 따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성향과 내 철학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점점 변모해 갑니다. 처음은 모방을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투자 스타일을 모방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를,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잘 아는 부동산에만 투자해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르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뭐 제가 제 가족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한 경우가 결국은 잘 모르는 곳에 투자했을 때였어요. 잘 아는 곳에 투자하면은 이게 싼지 비싼지 알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대략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는 경우에 혹해가지고 그 혹하는 마음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저도 책에 썼습니다만 수익률이 무려 30%대였으니까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었겠죠. 뭔가 이게 진짜 왜30% 나오는지 모르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했다가 고생을 많이 했죠. 물론 그걸 계기 삼아 뭐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부동산은 절대 모르는 데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는 분야, 잘 아는 것에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다섯 번째, 인생의 네 가지 꼬치점을 함께 안고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너무 돈 하다 보면은 정말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이제 잃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워런 버핏의 경우에는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신, 가족, 일, 그리고 봉사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큰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돈만 쫓아가도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돈돈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이루는 것도 뭐 빠르게 부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금은 이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뭔가 행복하고, 뭔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요소는 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자신, 가족, 일, 봉사,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균형 잡힌 삶이 사라지는 거고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에 관심 가져라.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첫째,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인가? 여기서 부자란 동일 생활권 내 소득이 상위 20%인 세대를 말한다. 돈이 몰리는 길목을 지켜야 한다. 오르는 데만 오른다. 와 같은 말이 모두 이와 연관된 말이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즉, 부자들이 매입하고 싶어 하고 이미 매입한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가 집중적으로 매입하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을 리 없다. 둘째, 세입자들이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곳인가? 세입자가 하루라도 빨리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주택은 매입하지 말아야 한다. 내부 수요가 정체되기 때문이다. 생활 인프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생한다. 세입자들이 계속 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떠나고 싶어 하는지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조사하면 알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급보다 유효 수요가 많은 부동산인가? 수급, 즉 수요와 공급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말처럼 수급은 재료보다 더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은 오른다. 넷째,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는가? 즉, 하방 경직성이 강한가? 부동산 시장의 악재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입주 아파트의 물량의 급증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악재라고 할수 있다. 악재에도 좀처럼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수요 초과, 즉 유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또 매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보다 내재 가치가 더 높은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어 쉽게 팔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침체기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는가? 침체기에 시장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실수요 비중이 70% 이상으로 탄탄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가치 투자자들이 역발상 투자로 매입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을 저점 매입 타이밍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기 때문이다. 여섯째, 서울 도심 강남처럼 지역 경제력이 높은가? 지역 경제력이란 쉽게 말해 지역 주민의 소득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이다. 지역 경제력이 높거나 집중되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오르기 마련이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결국 부자들이 선택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인가?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인가? 결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나타나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이제 가격을 높게 올려주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부자들은 정말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자들은 진짜 정말 이 아파트가 이 주택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진짜 얼마든지 돈을 더 낼 의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좋다. 두 번째는 이제 세입자들이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인가.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방어적인 성격이에요. 세입자들의 주거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월세나 전세인데 이 월세나 전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실수요를 의미합니다. 실수요라는 거는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 주택을 이용하는 그런 수요죠. 그냥 매매가에는 사실 그냥 실수요자의 그런 욕망도 거주자의 욕망도 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매매가는 아무래도 실제 수요보다는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월세가에는 거품이 없습니다. 진짜 이 거주를 하려고 목적으로 이 월세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만 안 맞아도 그냥 딴 지역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월세와 전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계속 올라가야지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리고 설령 경제 위기 와서 빠지더라도 크게 가격이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곳인지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급보다 유효 수요가 많은 부동산인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실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좋은 뭐 지역도 거기에 막 공급 폭탄, 진짜 막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아파트 공급이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가격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경제의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가 많은 곳에 사면은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가격도 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지방의 부동산들 있죠? 뭐 이런 데는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집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수급을 보셔야 된다. 네 번째,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가. 이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 이걸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뭐 결국은 뭐 아까도 말했듯이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잘.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투기적 목적으로 여기 수요가 얼마 안 될 걸로 보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조금 이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약간 보장되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는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이나 경기가 꺾이면은 네,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침체기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는가? 이거 계속 보시면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약간 좀뭐더살 때를 더 올라갈 때를 투자하라 이런 것보다는 약간 가격 하락에 대한 대비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갈 걸더 올라갈 것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격이 내려가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뭐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가격이 회복을 하면 파는 방법이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도 아, 부동산으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잘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시죠? 여섯 번째, 서울 도심 강남처럼 지역 경제력이 높은가? 결국 우리가 소득이 높아야지 더 좋은 주거에 대한 욕망도 크고 또더 좋은 주택에 대해서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도심이나 강남 같은 이런 경제력이 높은 생활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페이지 66쪽입니다. 부동산 모멘텀 투자하는 법. 모멘텀 투자는 조정 장세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다. 한마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다. 모멘텀이 발생해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기에 선제 투자하는 것이다. 모멘텀 투자의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신역세권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전철망 착공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4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라면 위례 신도시에 신설되는 8호선과 신안산선을 주목하자. 월곶 판교선과 위례 신사선, 동북선, 서부선 등 서울 경전철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좋은 모멘텀 투자처다. 두 번째 모멘텀 투자처는 바로 정비사업이다. 사업 단계별로 매매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이다. 신축 희소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서울에선 더더욱 그렇다. 모멘텀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멘텀 투자라는 거는 약간 좀 가치 투자랑은 좀 다른 투자법이죠. 그래서 올라갈 힘이 있는 부동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이 모멘텀 투자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인데 이런 모멘텀 투자에 좋은 부동산은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일단은 결국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보시면은 8호선, 신안산선, 뭐 월곶 판교선, 위례 신사선, 동북선 이렇게 뭐 지하철 개통 호재, 교통이 좋아진 호재가 있는 뭐 신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면은 모멘텀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더 올라갈 힘이 있는 아파트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건데 정비 사업이란 건뭐 재개발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타운이 많이 동네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곳은 정말 가격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뭐랄까요 그 동네가 점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결국 정비사업이라는 건 낙후된 동네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뭐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동네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를 조금 기억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77쪽. 입주 시점에 빠지는 아파트의 특징. 그럼 입주 시점에 원금도 못 건지는 분양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공급 초과 지역이다. 실수요 대비 공급 물량, 즉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화성, 동탄 2신도시다. 현재 프리미엄이 없는 무피 분양권은 주로 남동탄과 준동탄에서 나오고 있다.
공급 초과 상황에서 입지가 애매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셋값은 하락하고 분양권 풍입량은 내려가는 게 2017년 9월 동탄 2신도시 분양권 시장의 현실이다. 물론 2,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소진된다면 매매가는 물론 전셋값도 우상향할 것이다. 둘째, 실수요층이 얇다. 신도시를 예로 들어보겠다. 세종 행복도시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은 올라가는데 전셋값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내려가고 있다. 세종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8.2 대책 이후 최대 5천만 원 이상 하락하다 보합세로 돌아섰다. 세종 입주 물량의 전셋값 하락, 정확히는 전셋가율 하락은 실수요층이 적어 전셋가율이 50%에도 못 미친다. 반면 투자 수요는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구로 풍부해 매매가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 셋째로 대중교통으로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전철 등 광역교통망이다. 앞으로는 GTX가 추가될 것이다. 수도권 비역세권 분양권은 입주 시점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거나 무피 분양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역세권 또는 역세권이 될 신역세권 분양권이 초보 분양권 투자자에게 안전한 투자처다. 입주 시점에 빠지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어떤 아파트들이냐? 우리가 이제 분양을 받아서 많은 프리미엄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기대를 저버리는 아파트들이죠. 잘 기억하셔서 이 아파트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공급 초과 지역. 아파트가 막 많이 지어지는 이런 지역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든 뭐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 수급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수급을 이야기했고 지금도 수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공급 물량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수요가 적은 곳은 가격이 오를 만한 여지가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남동탄, 중동탄에서 무피 분양권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청약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남동탄과 중동탄에서는 프리미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공급이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급이 초과한 뭐 공급이 초과해도 정말 좋은 동네라면은 추후 뭐 가격이 금방 회복을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그랬죠. 정말 1만 세대가 한꺼번에 분양을 하는데 지금 뭐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공급 초과인데다가 입지까지도 애매하니까 이 남동탄과 중동탄에서는 무피 분양권이 현재 다 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뭐랄까 입지도 애매하고 공급도 너무 많은 곳은 청약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준을 좀 드리자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5대1 이상 입주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 되어야지 그래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제로 프리미엄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둘째, 실수요층이 얇다. 뭐 세종시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세종시 아파트가 엄청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좀 남아도는 상황이에요. 남아돈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실제로 와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보다 아파트 공급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까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매매가도 굉장히 높아요, 또. 약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좀 낮은 전세가는,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거주를 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진 않다. 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기러기 가족으로 가족들은 서울에서 살고 자신만 세종시 뭐 오피스텔 이런 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실수요층이 얇은 이런 동네 아파트에 투자하시면은 프리미엄이 조금 붙는 게좀 약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결국 이것도 실수요랑 관련이 깊은 건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은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살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세가 낮게 형성되고, 그만큼 또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세권이 될 신역세권 분양권이 초보 분양권 투자자에게는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말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총 4개의 영상을 만들고 있고,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읽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